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살면서 이제 큰 그런 실책이나 실수, 어떻게 보면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점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판단을 내릴 때 대부분 이제 악의 수렁에 이제 걸려드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은 한계적 비용, 딱 한 번만 한 것은 비용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단위 증가하는 비용인데, 그런데 그 이제 그것이 만일에 불법이라는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서는 그 사람이 쌓은 명성이라든지 인생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거죠. 총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분이 참 이번에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런데 클레이튼 M. 크리스턴슨,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지만 한국의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한국하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무척 애정이 많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 하버드 인생학 특강은 좀 특별한 거가 이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이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어떤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 경험이 지혜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론이 경험을 제공,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의 바탕을 두고 책을 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일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한번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며 스스로 정해놓은 규칙을 깰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우리는 이런 조그만 선택들을 정당화합니다. 처음에 이런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인생을 뒤바꿔 놓을 선택처럼 느끼지 못합니다. 한계비용이 항상 낮습니다. 한계비용을 쓰겠다는 본능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 뒤따른 실제비용, 총비용을 감춥니다. 당신이 한계비용 분석에 근거해서 이번만 딱 한 번만이란 유혹에 굴복한다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이번 한 번만, just this once, 뭔가를 했을 때 드는 한계비용은 항상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적은 것 같지만 총비용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당신이 한계비용 분석에 근거해서 이번 한 번만이란 유혹에 굴복한다면 나중에 분명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 거죠. 살아가면서 악과 타협했을 때 이번에 딱 한 번만 눈 감아주 주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전부를 앗아갈 수 있는 거죠. 김만배 씨를 대법관실에서 8번이나 권순일 씨가 만났습니다. 아마 이것도 한계적 여름 사고 비용을 생각한 겁니다. 이번에 딱 한 번만 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지. 딱 한 번이 뭐죠? 모든 것을 다 날려볼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특히 불법과 연루될 때, 악과 타협할 때, 악의 도구가 될 때 한 번만, 그것은 한계적 비용이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적은 비용이지만 그것이 인생 전체를 비용 청구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이제 크리스텐슨 교수의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생에서 불편한 도덕적 양보를 했을 때, 다시 이야기하면 악과 타협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보다 처음부터 그런 양보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이런 타협을 하죠. 악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성진 때문에, 자리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불편한 도덕적 양보를 당신이 할 때면 이번에 딱 한 번만과 같은 한계적 비용은 한계적 비용에 그치지 않고 당신 인생 전부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가끔 힘들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당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 생각은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시킵니다. 내 아내가 내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가장 바라는 걸까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상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하가 뭘 원할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지금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할까? 특히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은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내가 저 양반을 위해서 뭘 해주면 될까?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저 양반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거죠. 배우자가 당신이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당신은 그 일을 실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우선순위와 바람을 억누르고 대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 희생하면 그것에 더 강하고 깊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객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에 더 강하고 깊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부모의 의도는 모두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극소수의 아이들만이 자신이나 남을 위해 책임을 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성인으로 성장하곤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맞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자존심은 풍부한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기 힘든 중요한 일을 해냈을 때 생깁니다. 자기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라는 이야기죠. 풍부한 자원만, 풍부한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때로는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최빈 국가 가운데 하나였던 시절에 젊은 나이에 저는 선교사로서 한국에 가서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과 놀랍도록 멋진 한국인들에게 내 딸 애니가 몽고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과 정말로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 딸 애니도 이제 선교사로 몽골을 간 겁니다. 애니나 제가 몽골에서나 한국에서 한 일이 쉬웠기에 그곳 사람들이 이처럼 강렬한 애착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내주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우리의 헌신이 깊어짐으로 가족만큼 희생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당신을 위해 희생할 시가 아니라 당신이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깊은 우정과 성취감을 느끼는 행복한 가정과 결혼생활에 꼭 필요한 토대라고 귀한 것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사람은 또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크리스텐슨 교수는 감수성이 강한 가장 젊은 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에너지인 젊음의 상당 부분을 한국인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많은 부분을 그들에게 내주었기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가족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헌신한 어떤 뭐 일이든 간에. 자, 여러분, 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 크리스텐슨 교수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지금 읽어도 교훈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강구 하나 이름 드리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5권이 나왔고 또 7월 말에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6권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